이번엔 미스트를 볼 거예요. 셀룰러 워터 미스트. 5셀룰러예요. 5셀룰러. 5셀룰러라고 읽네요. 스프레이고요. 미스트입니다. 토너 다음에 메이크업 후 수시로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100ml짜리예요. 우리가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스트가 사실 여름에 과연 쓸게 있을까 싶은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얼굴에 수분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수분이 많은 건 아니니까, 수분은 이 피부 속에 수분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해서. 항상 이걸 뜯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정말 이거 뜯는 거 너무 힘들어. 봉을 너무 세게 해놓은 거지. 아, 이 뒤로 뜯으면 되겠다. 정말 이게 힘없는 사람들은 뜯기도 어렵겠어요. 뒤로 뜯는 것이 언제나 요구르트도 뒤로 먹듯이. 자, 그럼 뜯겠습니다. 두드리는 거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어우, 미스트 예쁜가요? 미스트가 약간 5셀룰러 워터 미스트인데, 셀룰러 워터 미스트인데 이게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약간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요? 5셀룰러고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5셀룰러 셀룰러 워터 미스트. 여기 보면 여기도 공식 수입 정품이라고 하네요. 아이들 멀리서 사용하라고 했고요. 뭐 다르게 뭐 크게 100ml고,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기능하고. 이게 사실 미스트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 톡톡톡톡 두들겨서 그거를 이제 흡수시키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은 위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 그럼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뜯을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끈적거린다. 제발 끈적거리는데 이거 좀안 붙이고 잘 떨어진 애를 붙여주든가. 이거 너무 또 이것도, 아, 이것도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끈적이는 건, 아, 끈적이는 거참 누가 얘기해 줬는데, 이 끈적이는 거 선크림으로 닦으면 좋대요.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미스트. 아, 양쪽에 이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그냥 뗄거 그랬나 봐요. 끈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괜히 여기는 떠가지고 끈적이게. 아, 됐는데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뿌려볼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거 하면서 여기다가 그거죠, 수분 세럼을 발랐거든요. 세럼 위에 해볼게요. 아, 이거 우와. 제가 지금 이게 왜 우와라고 그랬냐면, 이 분사되는 이그 분사의 그그 입자 있잖아요. 입자가 장난 아닌데요. 자, 보세요. 아, 여기다 그냥 하기 좀 아까운데, 여기서 보면 보일까요? 그 분사의 느낌? 한번 보세요. 오, 아, 그 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하고 싶다, 진짜.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찍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너무 좋네요. 우리 한번 뿌려볼까? 아, 곱게 뿌려지는 건데, 사실 얼굴에 뿌리면 또 그렇게 많이 고운 것 같진 않네요. 멀리서 뿌리면 좀더 고와지려나? 근데 시원한 감은 좀 있어요. 제가 뿌려본 미스트가 곱긴 한데, 얘도 많이 그렇게 많이 곱진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여름에 쓰긴 그렇지만, 뒀다가 한 건조해지는 가을부터 쓸까요? 그래도 여름에도 수분이 부족하다면 써야겠죠. 근데 수분은 세럼으로 채우는 게 제대로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건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오 셀룰라 진짜 입는 게참 새롭긴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